태희 오빠. 네. 네? 생방송이요? 진짜요? 네. 저희가 방송을 만드는 거예요? 대박. 생방송? 네, 알겠어요. 뭐예요? 일단 멤버들이랑 얘기해볼게요. 뭐예요? 근데 팬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와우. 그러니까 우리가 18일 날 이렇게 앨범이 나오잖아. 그거를 이제 네이버 뮤직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지. 그게 방송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아예 생방송이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생방송을 해. 우리가 또 야 그럼 예린이 완전 처음 아니야? 예린이는 완전 처음 소개해주는 네. 방송이 되겠네. 준비한 거 있니? 생방송 잘해야겠다. 생방송 잘할 자신 있니? 좋은 생각이니? 이게 방송이 쉬운 줄 알아? 야! 야! 진짜 스타일이 돼. 넌 너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 해맑음? 그래, 해맑지. 야, 좀 심하게 해맑게. 너무 긍정적이지? 긍정,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근데 너가 와서 우리 야 지금 언니들 앞에서 인생 얘기를 하니까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근데 확실히 예리가 와서 우리 팀이 더 이렇게 다양해지고. 맞아. 일단 예리 새로 들어왔으니까 예리 소개도 하고 그리고 우리 새 앨범 소개도 좀 했으면 좋겠고 해야 될 것 같고. 인기? 아 근데 우리 개인기가 예리가 있니? 없어. 자기 먼저 똑바로 하세요. 나 준비된 여자지. 개인기가 없어. 우리도 밤에 모여서 열심히 한번 인터넷 막 검색하고 들어보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똑같아 막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찾아서 만들어내고 그랬어.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그거 진짜 우리 웹진다니. 근데 저는 개인기 이런 거보다 제일 잘하는 게 먹는 거? 먹는 거? 이제 아직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고 먹어야지. 먹는 거라서 약간 그런 건 안 돼요. 먹는 거랑 관련된 건 없고. 아니면 웬디가 베이킹 같은 거 하니까 팬분들한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치. 그래서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브라우니 같은 거. 카메라를 보고 자기 소개 한 하고 뭐 그런 거? 아, 셀프 괜찮다. 왔다. 왔구나. 늦었어. 늦었어요. 우리 기다렸구만. 항상 기다려. 우리 기다렸어. 항상 늦죠. 아니죠.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다시 등장. 무슨 얘기 있어요? 우리가 단독으로 생방하는 건 처음이니까 이제. 떨리잖아. 너무 떨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될까? 자연스럽게 뭔가 소개 카메라를 보면서 덜 어색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이런 거 진짜 못해. 셀프캠 이런 거. 셀프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학교에서 막 애들이랑 하는 거 이렇게 있잖아. 막 하는 거. 네.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보여주기. 고요 1번. 나오겠죠? 와 이쁘다. 완전 영혼 없네. 다시 말씀해주세요. 못 들었어요. 와 이쁘다. 동사체로 써주세요. 이쁘다. 와 예쁘다.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You are all I want and all I worship and adore. 네, 저는 노래 부르는 걸 당연히 좋아하고요.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쵸? 팀의 영어를 맡고 있습니다. 그쵸. 그거는 English. Yes, yes. I speak English. 일단 그럼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람. 이쁘게 이쁘게 나와. 뭐야? 표정. 안녕. 안녕.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너도 고기를 좋아하니? 아니야. 이런 이미지 말고. 아, 빠밤. 안녕하세요. 이제 갓 스무 살이 된 소녀에서 여인으로 돌아온 여자 박수영입니다. 취미는 이렇게 조용히 하고 웃지 마, 웃지 말고 조용히 했어. 해야 돼. 아, 저 트로트에도 욕심 있죠. 맞지.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레드벨벳의 레드 카리스마를 맡고 있는. 아, 정말. 잠깐 넘어가세요. 카메라. 카메라. 아, 잠시만요. 이제 애교도 잘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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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 띠띠뽀고 먹고 싶어요. 또 이기는 그런 거 못 하는데. 제 취미는요. 저는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혼자 노래방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벨벳의 동란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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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얼굴이 진짜 빨개지네. 네, 저는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방에만 있어요. 네, 네, 방에서 할 게 되게 많아요. 저 개인기 하나밖에 없어요. 진구야, 도라에몽 진구야. 와.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예리입니다. 저는 이번에 17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어리다. 고급하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 막내니까 우리 막내 애교 한번. 예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뿌잉 뿌잉. 엄마가. 와. 와. 뭐야? 귀엽다. 귀엽다. 그럼 우리 다른 거. 다른 것도 해 보자. 다른 거? 아, 요새 그 얼굴 몰아주기? 안 내면 인간다의 마이봉.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귀엽다. 잠시만. 조이가 귀엽죠? 드릴까요? 나는 걱정이 없다. 아니야, 이거 한 번에 확 하고 끝내야 돼. 갈까요? 네. 갈까요? 우리 셋은 괜찮은 거죠? 뭐 살아남는 거지. 살아남기. 아, 잠시만. 나 수위 조절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하나, 둘, 셋을 본인들이 해주세요. 아니야. 해줘야 돼. 보니까요, 이거. 이런 모습 얘가 몰아주는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보여드려야 아니, 아니, 못하... 이상하면 편집... 알겠습니다. 하나. 준비됐죠? 하나, 둘, 셋! 뭐 했어? 뭔가 빵꾸기 같잖아요. 와! 팀장 소리 연습 더 해야 될 것 같아, 더 해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뭐 했어? 나 그거 했어. 난 몰라, 내가 뭐 했어? 근데 우리 생방송 할 거 준비했어요? 준비해야지. 일단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생방이니까. 그러니까 방송 사고가 날 수 있잖아. 순발. 맞아요. 그 게임 해볼까? 게임? 게임 있어요? 게임? 있죠. 순발력 어떤, 게임. 어떤 게임? 할리갈리 이런 거. 아, 바위 그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할리갈리는 이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벌칙. 우리가 뭐 생방송을 위해 준비를 계속 해야 하니까 뭐 개인기 시키기. 아, 근데 일단 이거 지는 사람 한 대 맞아. 오케이. 한 대 맞아. 이거 회가 다 없어지면 지. 그러면 그 사람은 만든다. 위협적이야. 와. 떨리는 거. 저부터죠. 네. 난 떨리지도 않는데. 진짜 할까이시네. 야, 나 손도 안 댔어. 와! 진짜 잘한다. 잠깐만, 한 번만 쳐봐도 돼? 쳐봐. 느낌이랑 한 번만 쳐보세요. 아, 못 칠 것 같아서 한 번만 해볼래. 아, 이 느낌이야? 알았어. 느낌이라도 보려고.
아유, 잠깐만, 잠깐만. 아, 미안해. 미안해. 너무 좋습니다. 아, 뭐하지? 이번에 우리가 새로 컴백을 하는 거니까 앨범 소개라던가 곡 소개 그런 것부터 일단 파트를 나눌까요? 그러시죠. 그러면 일단 예리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팀명을 정확한 뜻을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너 일단 어떻게 알고 있는지 보자. 레드벨벳의 뜻은 무엇인가? 알죠. 레드벨벳의 뜻 팀명은 부드러운 느낌의 컬러 레드와 네네네 계속 기다려 계속 하세요. 네 부드러운 느낌 컬러 레드와 벨벳 부드러운데 벨벳 외워요. 우리 화이팅 하고 갑시다. 예스 우리들만의 아래로 아래로 언니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레드 도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태연 언니 축하합니다.
들어볼게요. 네네. 네, 일단 저희가 이번에 네이버 캐스트를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생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선배님께서 이제 라디오 생방송을 네. 좋진 않네. 아니죠. 선생님.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정말 떨릴 거야. 그렇지만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카메라 없다 생각하고 그냥 개인기 가장 많이 보유자는 거야? 개인기 같은 거 네. 혹시 잘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개인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언니 그 아 이거 아, 되게 멘트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그런 직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멤버들끼리의 호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든 뭐 재미없는 그냥 뭐 아이스크림 CF를 찍었는데요. 아이스크림 가짜였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멤버 옆에 멤버들의 리액션이 더 중요하고 뭐. 컴백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몸 관리랑 잘하고 잘하고